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윗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아직 안 들어갔네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게임 연습을 할 거예요. 2018년 3월 15일 목요일이고 지금 오후 5시 28분이야. 그럼 시작할래? 좋아. 그런데 어디 보자. 당신은 한 아 미안. 내일 한국이나 내일 같은 사람을 하도 만나니까 자꾸 얼굴을 못 보면 금세 잊어버린다니까. 이쯤이야. 이쯤 하고 준비해야지. 시작 준비야. 전 내일 개성이야.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엄마. 죄송해요. 제 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지네? 아! 제 방이 커졌죠? 제가 물론 초록색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물론 초록색을 눌러버렸어. 색깔 페이지 예쁘지 않나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화이트 훨씬 낫네요. 저에게 전 지금 제 방을 꾸미기 위해 온 돈을 모으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한참 했으면 좋은데 제스민이네. 제스 제스민 맞는데 그 생지 띵아오 아니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하나님. 띵아오. 한동안 만날 수 없는데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설마 저는 피해 다니신 건 아니겠죠? 무엇보다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띵아오. 오랜만이야. 후후 10초 동안 못 만났는데 친구를 위해 내가 보는
최고의 여자들의 보통 이제 내 좀 말 걸을 수 있는 걸 보통 이제 나는 말 걸어. 어, 여기 작은 집이야. 얘 선생님 아니야? 어, 고맙습니다. 어, 나 또?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거 맞지? 어? 2주일 동안 안 만난 거라고? 요즘 바쁘기도 했지만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내 참. 제가 사브리나에게 제 서랍장을 파고 피스. 어, 피스는 샌즈예요. 아, 너무 반 예쁘지 않아요? 안녕? 오랜만에 만난 기분인데 하은아, 네 얼굴 훑어보면 질리지 않아. 들리지만 안 보면 뭔지 궁금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오징어 같다거나 할까 죠? 아, 그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오징어 같다는 말은 사양해줘. 미안해. 오징어 같다는 말은 좀 그래서 말이야. 네. 알았어, 알았어. 응, 제가 파리처럼 그런 거 다 사봤어요. 그런 거 사러 가야 돼요, 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러 가야 된다, 나. 우리 얼마나 했지? 에이,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 어떻게 살려고, 나. 야, 에이, 발고 지쳤어요. 그래, 어서 오셔. 잘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구경해. 아이 없어. 아, 맞다. 할 거 있었지? 나 다 팔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같아. 어, 그래도 팔게. 지금 상황 봐서는. 아니야. 왕나비 아니야?
없어요. 근데 관 같은 걸 안 해놔도 나비가 탈출 안 하는 게 참 신기해요. 게임이니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뭘로 만들까요? 뭔가 다이아몬드? 이래서 결정하시겠어요? 예. 별자리를 잘 못 만들어요. 그럼 이 별자리 자포를 보니 12월 10일 오후 8시에 가장 환하게 빛날 것 같아요. 이 별자리를 등록하시겠어요? 부탁합니다. 그럼 별자리 이름을 지어주세요.
I vecchiati qua. Cambia. Volevo sempre veramente più, però. Ho tagliato che ci avevo detto che non consigliassimica, ma che ci ha dato la benedizione. Andiamo, sa. A me cresce con me. Come se si può. Le risime, cresce una vecchia. Occhio.식기 전에 간단히 커피를 드세요. 시킬게요. 저랑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잠깐 시킬게요. 저랑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잠깐 시킬게요. 저랑 식기 전에 어서 드시랄까? 잠깐 시킨다고요. 저랑 맛있게요. 맛있어봐. 진한 부드러운 맛, 이게 바로 진정한 커피야. 감사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관리사무소 갈까? 할 일이 있는데. 짠.
저번에 했던 거예요. 나의 멜로디 한국말로. 그럼 나의 주인들이 보내주신 이런 내용을 소개할게요. 이런 글 쓴 것도 엄마는 너무 좀 더 마음이 배려할 수 없을까에 이대로 놔두다가 좀 나는군요. 역시 그 근처에 나 있는 잡초가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외에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나중에 나도 큰 돈이 되겠죠? 호랭이 매실에 가볼까? 제가 들어갔다고 불러서 그거 나왔어요? 남의 집이에요. 히히. 아직 안 살아요. 너답지 않게 어디 여행을 해서 다녀온 거냐, 근데? 3만 한 건 여전하구나, 근데? 아, 제가 3만 원을 이 캐릭터에서? 전 제 집에 가고 있어요. 아니면 누구 집에 가도 좋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문제는 아 지도를 보면 가서 찾아가면 되겠고 가고 싶은데 꼭 그 오랜만에 가야지. 어 싸가기나 내가 할까? 어디지? 싸가기나 집으로 가겠습니다. 싸둥이 나가 흑인이거든요. 제가 물론 속았어요. 우와. 저는 옷만 주는 거지. 서랍장만 주는 건지 아는데 안에 있는 물건까지 다 주는 거였어요. 싸둥이나 내 서랍 내장은 잘 갖고 있겠지? 아, 저 좋네요. 형, 우리 혹시 오랜만에 만난 거 아니니? 응? 잘 지냈어? 무슨 일 없었어? 난 뭔 여전해. 나중에 시간 되면 천천히 해야겠죠? 봐봐요. 할 얘기가 없었어요. 저는 제 친구 포크네 집에 갈게요. 포크. 찍어먹는 포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집 근처에 있어요. 에이 그런 거야? 왠지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젠 좀 한가해졌어? 그럼 지금 우리가 못 논 것까지 앞에서 많이 놀자.
너희 참내야? 나랑 놀아야지. 왜 짧대네? 머리 좀 빗고 다녀라. 너가 엄마한테 자주 듣던 말이야. 뭐. 아, 어. 어, 너도 있었고. 난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아, 뽀뽀, 큰일 났어. 혹시 지금 열쇠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럴 때 다 지금 열쇠 잊어버린 거 아, 혹시 열쇠 떨어진 거 못 봤니? 나 어릴 적 열쇠 어디는 흘렸나 봐. 어쩌죠? 혹시 찾게 되면 꼭 알려줘. 다 이룰 줄 알았다니까. 주인 났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